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내일이면 상장한 지 3개월을 맞습니다.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저가 매수 기회가 될까요?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증거금 114조 원이 몰리며 당군 이래 최대 기업 공개 기록을 세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3개월째인 내일 풀리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187만여 주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1개월 의무 보유 물량 175만여 주가 시장에 쏟아진 2월 28일엔 장중 4% 가까이 낙폭을 키웠다가 1.9% 하락으로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 이상 높은 상황에서 자금이 묶여있던 기관 투자자들로서는 보유 물량을 매도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급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매도 잔고가 6천억 원 넘게 쌓여있는 LG엔솔의 주가가 급락할 경우 숏 커버링이 대거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유에서 풀리는 물량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아니라 수급장의 변화라면 오히려 그 기회를 차익 기회로 활용하려는 숏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LG엔솔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판가 연동과 원통형 배터리 수요 공략을 통해 지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KB증권은 오늘 LG엔솔에 대해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며 목표 주가를 58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만약 올해 LG엔솔의 배터리 출하량과 판매 단가가 예상에 못 미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높은 45만 원이 적정 주가라는 분석입니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LG엔솔은 적극적인 증설과 최대 고객 확보를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5%에 달하고 수익성은 내년을 기점으로 중국 CATL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적극적인 증설을 통해 배터리 제품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째 시총 100조 원 선에 머물고 있는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